자, 한 손으로 이렇게 들어보세요. 네. 고개는 약간 숙여보시고, 자, 제 눈에는 이쪽이 좀 더 처졌나 싶어가지고 이쪽부터 해볼게요. 네. 올리면 약간 이런 느낌, 네. 안 올리면 이런 느낌, 올리면 약간 이런 느낌 되게 하려고 하는 거고요. 요거보다 최종으로는 조금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최대한 올려놓으려고 해요. 여기는 팔자필로도 조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요것도 나중에 올리기 위해서 위에서부터 요렇게 당기고 요렇게 당기고 또 여기서 다시 한번 당겨서 얘를 최대한 없애려고 해볼게요. 목표는 이런 느낌, 안 하면 이런 느낌, 올리면 이런 느낌이에요. 눈 처지는 게 신경 쓰이시겠지만 눈 처지면 사실 수술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상완검으로 할 수도 있고 눈썹 올림술로 할 수도 있고 이마 거상으로 할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요즘 수술 안 하다 보니까 수술하는 원장님이 이제 결정해 주셔야 되는데 아무튼 오늘은 그렇게 해서 올려 볼게요. 마취하시는 중이고요. 아프지 마시라고 톡톡톡 환자분 두들겨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얼굴 올리다 보면 이렇게 당겨보든 이렇게 당겨보든 아니면 이렇게 동그랗게 시계방향으로 당겨보든 많이 얼굴이 올라가는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얼굴에서 가장 많이 올라가는 곳, 가장 많이 올라가는 벡터, 조금 동그랠 수도 있어요. 그 벡터가 일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합니다. 자, 좀 있으면 두피로 들어가게 되는데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두피로 뭐가 들어가면 근데 정상이에요. 또 기분 좋지 않은 게. 자, 좀만 더 들어갈게요. 1cm만 더 들어갑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참을만 하셨어요? 네. 네. 수고 많으셨어요.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네. 실리프팅 열흘 전에 하셨었죠? 네. 실리프팅 하기 전에 얼굴에 고민이 어느 부분이 고민이셨어요? 여기가 이렇게 흘러내려가지고 여기가 많이 주름이 졌었는데 그게 항상 거울 볼 때마다 고민이었다가 여기 팔자랑 그다음에 마리오네트 라인 여기가 보통 많이 처지시거든요. 이렇게 내려왔던 이 부분이 고민이셨던 거죠. 맞아요. 하기 전에 무섭고 걱정되셨던 건 없으세요? 걱정 많이 했죠. 또 해서 잘못되면 어떡할까, 아니면 내가 생각한 대로 또 이게 안 나오면 어떡하나, 또 주위에 사실 실리프팅 한 사람을 아직은 보지를 못해가지고 누구한테 얘기도 못 들었었고 근데 막연히 선전 나오는 걸 보고 나도 하고는 싶다라고 생각은 했었지. 아플까봐 걱정되시진 않으셨어요? 진짜 무서웠는데 다행히 그렇게 아프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마취할 때만 그때만 딱 그랬지 사실 시술할 때는 거의 통증을 못 느꼈어요. 시술하시는 선생님이 너무 차분히 잘해주시니까 하나 겁도 안 나고 두려움도 없이 시술 잘 마쳤어요. 지금 열흘 되셨는데 그동안 통증은 좀 어떠셨어요? 기본적인 약 며칠 먹는 거 그걸 먹어서 그런지 전혀 불편하고 아픈 적은 없었어요. 웃을 때 조금 이런데 좀 맞아요. 웃을 때 예, 그때 약간의 통증이 있었지만 그건 또 이제 그렇게 이제 시술했다는 느낌인 정도지 뭐 그것 때문에 아프다 막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뭐 부작용이나 이런 거는 못 느끼셨고요? 네, 예, 전혀 없이 아주 보면 볼수록 자꾸 거울을 보게 되더라고요. 자꾸 거울을 보고 아 진짜 하길 잘했다 예, 그렇게 생각했어요. 만족도가 높습니다. 거기가 이뻐지고 나니까 또 아 이게 눈이 좀 처진 것 같고 그래서 또 아 이거 눈으로 한번 해볼까라는 용기가 또 생기더라. 팔자랑 마리오네트 라인이 좀 고민은 많이 개선되셨어요? 네, 많이 좋아. 빨리 마스크 벗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